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을 하나씩 체크해드리면 고난도 순으로 해드릴게요. 15번을 많이 틀리셨는데 15번 문제는 여러분 선배들도 어려워하는, 이건 교과서에서 몇 단원에 등장이 되냐면 3단원의 정의 파트에서 등장이 돼요. 분배적 정의 이야기할 때. 그래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제도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들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근데 이거 여러분 통합사회 때 배우거든. 롤스,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평등한 자유원칙, 기회균등원칙, 차등원칙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의 권리를 부여했으면 정당하다.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권을 가드니까 정당히 취득하고 이전시킨 것에 대한 소유권리, 내 돈 내 산 이야기하는 노직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가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재분배하는 것. 재분배, 롤스, 돈 돌고 돈다, 롤롤 돈다, 오케이. 노직, 안 돼, 나는 싫어, 노, 재분배 싫어 라고 했던 노직. 대박이죠. 자, 그러면 사회적 유용성이 분배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제시문에 아무도 없잖아요. 사회적 유용성은 유틸리티,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공리주의. 기억나세요? 혹시 공리주의라고? 벤담빌. 자연적 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에 따라 그거 가지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됐다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 있을 수 있죠. 자연적 운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 무엇을 따른다면? 각자가 말한 정의의 원칙을 지킨다면. 그 다음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국가의 개입.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가져다가 정당화 될 수 있다라고 문제도 뒤에 수로도 쉽게 풀어졌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노동으로 취득한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정당하게 취득해야 되겠죠. 부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 니은하고 디귿.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3학년 선배들처럼 문제를 어렵게, 만약에 여러분 2학년 수준인데도 어렵게 만들려고 했다면 느트 느트 르를 냈을 거예요. 근데 출제 입장에서는 이거 애들 2학년 애들 어려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그냥 니은. 문제 풀 때 기억 사회적 유용성 아닌데,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는 순간 니은 디귿하고 디귿 니을인데, 니은 디귿 읽어봤더니 니은 디귿은 맞는 거고, 디귿 니을? 니을? 노동으로 취득한 소유권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교정의 원리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취득 이전 교정,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가지니까 정당하게 취득해야지. 그래서 정답을 유도를 시켜준 거죠. 근데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이유가 이 사람 누구였지? 첫 번째 기억이 잘 안 나고, 롤 누구 있었던 것 같은데, 롤빵?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린 겁니다. 15번.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건 13번. 이것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다 지금 교과서 몇 단원이 등장하는 거냐면 3단원, 사회 정의 파트 할 때, 저스티스. 그래서 이거는 윤사에서도 출제가 되고 생윤에서도 출제가 된 내용인데,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다. 그럼 그걸 가져다가 의도적으로 위반해서라도 그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 그게 시민불복종이에요. 그 시민불복종의 기원을 알렸던 사람이 1849년 헨리 데이비스 오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존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곳은 감옥이다. 이 당시에 멕시코랑 전쟁을 하면서 부당하게 집집마다 사람 머릿수에다가 세금을 물렸어요. 국가가 포크 대통령 때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걸 가져다가 납부를 거부한 거지. 납부 거부하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소로가. 소로가 감옥에 가서 선생님이 찾아왔다니까. 찾아와가지고 너 왜 거기 있냐 라고 하니까 소로가 이렇게, 소로가 이 말을 한 거죠. 당신은 왜 거기 있냐. 저스티스 정의 가르쳤던 너도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으면 그 위반하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을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소로 하루 있어요. 하루. 그 법을 즉시 어기라는 거죠. 고모가 대신 돈 납부해 주거든요. 그럼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시민불복종 정당화 가능하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뒤에 가서 여러분들 교과서 3단원 때 시민불복종 배울 때 근거가 중요해요. 소로는 양심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근데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겼으니까 위법행위이고,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정부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이고, 불이한 법일지라도 정부의 개정될 때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즉시 어기라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정의보다 법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민불복종 참여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시민불복종 참여하면 법을 위반할 수 없겠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를 중시하니까 정의를 위해 법을 위반하고 감옥에 갈 수 있다. 처벌도 감수할 수 있다. 근거는 무엇으로? 개인의 양심으로. 이게 소로라는 사람입니다. 소로. 근데 시민불복종 할 때 또 누구 배울 거냐면 거기서도 롤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윤의 핵심 사상과 누구 배우게 될 거냐면 싱어도 배우게 될 거고. 13번에서 제시문 추론으로 문제가 풀 수 있었는데 약간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